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딩스TV입니다. 네, 이번 콘텐츠를 통해서요 한국말 배우기가 뭐가 제일 어려운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한국말 어떻게 배우냐, 어떻게 하면 쉽게 배울 수 있느냐, 한국어 온라인 수업 받아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이 한국말이라는 게 전혀 늘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첫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제가 2016년도 12월 23일 날에 처음 한국에 입국했고요. 오자마자 한국 국민대학교 그 한국어학당에 입학했죠. 네, 그래가지고 부모님의 고생하시는 돈으로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어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꾸준히 배워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왔어요. 에, 그래서 제 주머니에 단어장을 항상 갖고 다녔었어요. 그리고 버스 탈 때나 걸어갈 때, 천천히 탈 때 이 단어장을 맨날 읽고 외웠죠. 근데 한 가지 그 개념을 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됐죠. 많은 분들이 저랑 동일한 고통이 있으실 거예요. 이 준대말하고 반말이라는 거를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알죠? 준대말을 어떻게 쓰느냐, 그걸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이 반말이라는 게 입에서 나와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일하면서 공부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죠. 부모님께서 6개월이나 뭐 1년의 통로금만 해주지 그 이상으로는 저희가 일해서 월세를 내야 되고 밥값도 벌어야 되고 통로금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한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반말하고 준대말이라는 거를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이거예요. 이 나라에 왔으면은 준대말이라는 걸 첫 번째로 배우셔야 됩니다. 아, 제가 이거를 사실은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는 데가 뭐냐, 어디냐면 학교예요, 학교. 학교 선생님은 저한테 준대말 해주지 다른 사람들은 저에게 준대말을 안 해요. 이게 그 법칙이죠. 뭐 미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준대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이 한국이란 나라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반말 해봐요. 그러면 아실 거예요. 야, 너 나랑 농담이냐? 어린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라고 무시를 당해요. 이 의사소통이라는 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에 제가 무시를 당합니다. 외국인이 제일 첫 번째 고통이 이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으로 꼭 아셔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인상이 좋아야 돼요. 인상이라는 게 항상 웃고 다녀야 되고 뭐 목 비어 있는 사람을 말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표가 있어요. 목표. 저는 이미 있는 삶으로 살고 있습니다. 목표도 찾았고 평생의 목표를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요. 아,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목표 있는 사람만 인상이 좋아야 돼요. 난 목표에서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항상 슬프고 낙심하고 아주 이 성격이라는 게 나빠지죠. 그러면 첫 번째는 목표가 있어야지 인상이 좋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사가 제대로 할 줄 아셔야 돼요. 인사는요 누구나 다 아는데 어디서 어떻게 쓰는 걸 몰라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어요라고. 이런 존댓말을 첫 번째로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도 아주 중요해요. 예의 쓰는 거. 네, 제가 24에 3년 전도 일했어요. 근데 지금 요새 우리 사무실에 어떤 교회 몽골 목사님이 같이 일하시는데요. 그분하고 같이 일하는 게 너무 좋아요. 6시 30분에 우리 사무실에 다 모아서 자재 챙기고 나가잖아요. 그때 그분이 오셔가지고 인사를 저한테 하든 안 하든 그거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셔요. 저도 배웁니다. 그래가지고도 웃죠? 웃고 예 쓰고 이게 이세 가지만 있어도 일을 아주 열심히 하게 되세요. 열정적으로. 네, 여러분 일이 왜안 되냐? 한국에서 일하고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게 왜안 되냐면요, 자기 목표를 제대로 잡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도 목표를 제대로 찾았고 저도 인생 목표를 찾았기 때문에 복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뭐 했느냐? 아무 의미 없이 살았습니다라고 할수 없잖아요. 뭐뭘 하나든 여러분에게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몽골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를 꼭 팔로우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네, 다음 영상에서 꼭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